한반도 현지 시각 22일 오전 2시 서해 공해상.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그동안 표시되지 않던 선박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가 돌연 포착되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로 지난 2018년 유엔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던 천마산호는 22일 오전 11시부터는 AIS 신호를 끄고 켜기를 반복하며 이동했다. 이후 같은 날 22시 천마산호는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반도 방향 대한해협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북한 선박이 주로 대한해협을 통과해 북한 동해항구 혹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갈 때 이용하는 항로인데 천마산호는 지난 4월에도 이 항로를 이용해 서해에서 러시아 인근 바다로 항해한 흔적이 확인된 바 있다. 23일 21시 천마산호는 제주도 남쪽 방향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다. 과거 전례를 볼 때 천마산호의 이런 움직임은 선박 간 환적이나 불법 유류 선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올해 4월 31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천마산호는 2023년 4차례에 걸쳐 남포항으로 석유 화물을 운송했다고 지적했다. 천마산호의 항적이 확인된 것은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천마산호의 뱃머리가 러시아를 향하는 점도 주목된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정제유 제공을 지적하기도 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n and North Korean commercial ports, Russia could sustain these shipments indefinitely.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